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의 아침과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분들에게 방부방 가니까 진짜 다양한 방법 많더라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특유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멋쟁이들만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오늘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제 손에는 빅토리 G. 정말 저는 이거 보고 한 2만원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원도 안 되는 최고의 가성비로서의 멋진 디자인. 여러분들 장갑 오래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지 않으면 옥선생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 골프를 여유 있게 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여수를 갑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신 분들은 다 알죠. 거기에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서 절대 정경훈이라고 제가 달아놓습니다. 절대 정경훈. 그런데 그 40대 초반의 멋진 사업가거든요. 여수 지역에서 정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 회원으로 만나서 이제 그분과 이제 인연이 깊어졌죠. 그런데 저를 이제 여수를 초대를 하면 가령 제가 이제 호텔에 있으면 저를 이제 픽업을 해주시러 오시는데 약속 시간이 9시면 처음에 저는 늘 9시에 맞춰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8시 50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8시 50분에 왔어. 그래서 50분에 내려가 보면 또 와 있어. 그래서 8시 40분에 내려가 봤는데 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20분에서 30분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그냥 그래도 나름 그 회사의 큰 회사의 대표인데. 그리고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그 티타임을 잡아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11시에 티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랑 시간을 맞추는 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는 아니고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 반 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는 먼저 도착하는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한 20분, 30분 전에 먼저 나가서 몸을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 삼겹살에다가 뭐 이렇게 물론 삼겹살 먹은 적은 없지만 이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전 다음에 막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데 다음날에도 그 만취 상태에서 딱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또 행여 또 이 서울 쪽에서 약속을 하면 저녁 7시에 저녁 약속이면 6시 반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이걸 골프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아, 지금까지 내가 골프를 너무나 타이트하게 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을 모시고요. 뭐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근교의 태광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크사이드 CC에 가서 필드 레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티타임이면 6시 반에 밖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면은 간혹 가다가 늦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분들이. 저도 거의 맞춰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티샷 하기 직전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침 차라리 6시 30분이면 차가 안 막히는데 어중간하게 7시 30분이면 이게 또 출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인물 약속 잘 지키는 인물도 소개하고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하는 거지만 한 시간 전에 아예 먼저 도착을 해버리면 너무나 여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식사가 싫으면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몸도 릴렉스 할 수 있고 뭐 이 선크림 선블락 바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여유롭게 골프를 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몸풀 이렇게 뭐 어깨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빈 스윙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허겁지겁 가면 일단 그 동반자에게 미안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서둘러지죠. 알게 모르게 나 심장 빨리 뛰니까 빨리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심장 뛰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흐름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골프가 있으면 그냥 1시간 전에 도착을 하자.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뭐 화장실 갈 분들은 화장실 가서 여유 있게 또 좀 세상 모든 게 내 거인 것처럼 해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식사를 하겠으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정비들을 다 하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카트가 나오기 전에 30분 전에 나가서 퍼팅 그린에 올라가서 몸을 먼저 풀려면 풀고 퍼팅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을 좀 여유롭게 좀 굴려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찾자. 그러면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더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하다가 약속 시간도 늦어서 타이트하게 와서 밥도 같이 못 먹어서 공도 이렇게 첫홀부터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쪼루를 쳐. 그러면은 그날 하루 라운드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늘 여유 있게 도착을 하자. 골프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약속을 맞추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무조건 30분 먼저 가거든요. 약속 시간 있으면 30분 먼저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아마 오늘 방보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적건 많건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전 틀림없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혼자 먼저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를 보면서 재밌는 거 또 유튜브 또 방보방도 보고 초보왕도 보고 또 옥스윙 아카데미도 보고 그러면 또 시간을 또 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를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매우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을 칠 때는 정말 타겟 중심적으로 딜리버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치겠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는 샷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날 라운드를 아주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보방이었습니다.